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비핵화 약속을 북한 김정은을 만나는 전제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양국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42년 만에 해제됐는데 중국 관영 매체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군장병 55만 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백신 스와프 언급 없이 포괄적 백신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하루 새 확진자가 100명 늘어 600명을 넘었습니다. 대구 유흥업소에서 N차 감염이 이어지는데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